비행기도 날리고 장난감 병정들도 조종하며 오늘도 상상 속의 친구와 노는 중인 8살 잼민이 조슈아. 그리고 그런 조슈아를 끔찍히 사랑하는 아이의 부모님 베스와 케빈. 겉으로 봐선 평범해 보이지만 조슈아에겐 한 가지 비밀이 있었으니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이는 학교 생활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와 케빈은 그저 평범한 남자아이의 성장 과정쯤으로 생각하였습니다. Then we set them up in a line. And you like four, five or six each. 한편 근처에 살고 있던 베스의 엄마는 원인 모를 오랜 지병 생활로 인해 건강이 최악인 상황. 더 최악이었던 건 엄마는 줄곧 정신 나간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I saw your father. He looked just the same. He hadn't aged a day. 게다가 엄마는 베스를 무서워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아들의 상상 친구가 궁금해진 부부. Is that your new friend? I don't think we formally met, Josh. What's your new friend's name? They want to know your name. 그렇게 알 수 있게 된 상상 친구의 이름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한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을 이름. 지. Yep. Nice to meet you, Z. This is nice to meet you too. Oh wow. You're very polite.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베스는 남편과 다르게 아들의 상태가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What do you think? What? This creepy imaginary friend? I don't know. We'll grow out of it, I guess. 그리고 그 이름을 듣고 나서부터 베스는 이 집에서 불길한 무언가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불길함은 곧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데. Hello. 순하디 순한 금쪽이 조슈아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때리고 욕을 해왔다는 믿기 힘든 담임의 말을 듣게 된 것. 문제는 이와 관련해 담임은 집으로 다수의 징계 통지서를 보내왔지만 Kids get into trouble sometimes. It's what they do. 그걸 케빈이 매번 베스 몰래 숨겨왔다는 점이었죠. 베스는 고민 끝에 아들을 저명한 아동 심리학자 시거 박사에게 데려가게 됐는데. So does he need to be on something? Beth, Jesus, we're not medicating our kid. No, I don't think that's necessary. A lot of children develop imaginary friends and. Oftentimes, it can be a positive experience. 하지만 아들의 진단 결과는 쌉건강. I think he's a perfectly normal eight-year-old boy. 그렇게 베스는 한시름 놓게 되었지만, Josh, let's go. 안심하긴 일렀죠. Come on, Z. Z? Yeah, that's what he calls it.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Okay. Hey, Josh. 박사는 그 상상 친구의 이름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의 정확 처분은 막지 못했고 당분간 집에만 있을 아들을 위해 키즈카페를 조지러 가게 된 베스.
아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체력 방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Hey mom, look at me. Come on, come play. 그때 아들 뒤를 쫓아가는 섬뜩한 존재를 목격하게 됩니다. 헛것을 벗다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한 장면이었죠. 게다가 아들은 밤마다 누군가와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투병 끝에 베스의 엄마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고된 운명이었다 하더라도 막상 엄마의 죽음과 마주하게 되자 베스의 마음은 무척 고통스럽고 심란해지게 되었죠. 그때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장난감 소리. 그건 오래된 장난감의 오작동이었습니다.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아들의 유일한 오프라인 친구인 대니얼의 집으로 찾아가게 된 베스. Where's Daniel? He's upstairs. But I think he might be taking a nap and 아닌 척 해보지만 대니얼의 엄마는 모자의 방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죠. 그리고 그것은 절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Daniel!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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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iel! 베스는 하는 수 없이 아들의 증상을 완화시켜줄 정신과 약을 처방받게 됐는데 베스는 아들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짓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Josh, I'm downstairs calling you. Josh. Joshua, I am speaking to you. Do you like it? It's safe. I would like you to come down for lunch, please. Okay. (웃음) 다행히 약발은 제대로였죠. 더불어 약 복용 사실은 당분간 남편에겐 비밀로 해두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엄마가 죽고 난 빈집을 정리 중인 베스와 그녀의 동생 제나. Oh, oh, wow. Here, let's get a shot of that. 그러던 도중 먼지 쌓인 짐 한 켠에서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테이프의 내용은 Come on, Jenna. 그녀들의 부모님이 자매의 유년기를 촬영한 영상이었죠. Oh, that's okay. She's up there. Elizabeth. Let's go. Beth.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베스. There you go. Beth. 영상 속 자신이 부르고 있는 이름은 Mandy. 현재 아들의 상상 친구 이름과 동일한 Mandy. 지었습니다. 그 말은 곧 지라고 불리는 그 존재는 아주 오래전부터 베스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는 얘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다행히 지의 모습은 한동안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반대로 아들의 상태는 점점 더 메롱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You okay? Don't feel good. Oh. Oh! 이러한 아들의 상태로 인해 케빈은 아들의 약 복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Give me the pills. No. Give Kevin, me the pills. No. Like you don't keep things from me, Kevin. How about the red card, huh? How about those? You don't think it would have been nice to know about those before everybody in the school decided that we were terrible parents? This is not about us. This is about him. They were helping, Kevin. 케빈의 고집으로 그렇게 약 복용은 중단되었고 베스는 제발 아들에게 아무 탈 없기를 바랄 뿐이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들려오는 장난감 소리. 그것은 평범한 장난감 소리가 아닌 지가 베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 분명해 보였죠. 그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Emergency. 지를 떠올리라는 문구. 베스는 곧장 실행에 옮겨보기로 하는데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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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거짓말처럼 지가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를 목격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언제부턴가 아들은 베스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You saw Z, didn't you? 그건 흡사, 질투처럼 느껴졌죠. I saw you too. 베스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시거 박사를 찾게 되는데. Hello, Dr. Seeger. I'm sorry to call so late. It's Beth. 그런데 박사는 It's happening again. Same thing that happened when you were a child. 마치 오래전부터 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When I heard your son say the name Z, I realized I'd heard it before. 그리고 베스의 과거가 담긴 한 무더기의 서류를 건네주었죠. 베스는 그렇게 지의 진짜 목적이 자신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그건 가족들이 위험에 빠졌다는 말과 같은 말이었죠. 베스의 우려대로 집은 이미 화마가 집어삼킨 상태.
일단은 아들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급선무였죠. 그 유일한 장소로는 동생 제나의 집뿐이었습니다. He's not safe with me. He won't be safe with me either. It's not forever, okay? It's just until I figure some things out. Take this. 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때까지는 아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만 했고, 그렇게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과 지의 추억이 담겨있는 엄마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녀가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자신의 상상 속에 있는 지를 불러내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 베스와 지는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아니, 베스는 아들을 살리고 싶다면 행복한 척을 해야만 했죠. 그와 고통스러운 숨바꼭질을 해야 했고, 같은 TV 프로그램도 함께 감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시거 박사가 집으로 찾아오게 됐는데 Dr. Sear. Are you okay? Yeah. Yeah, I'm fine. Can I come in? I think I can help you. 시거 박사는 한동안 베스가 연락이 닿지 않자 그녀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단박에 눈치채게 된 것이었죠. Maybe we could sit in the living room. He's here with you, isn't he, Beth? Listen to me. 더불어 시거 박사는 You created this thing. It's all in your head. 그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베스 본인만이 지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죠. 믿거나 말거나 베스는 시거 박사의 말대로 지를 부정해 보기로 하였는데 하지만 그것을 지가 쉽게 허락할 리가 없었죠. 아들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지와 자신이
이곳에서 평생 함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가 그토록 갈망하던 대망의 결혼식 날. 그것의 성대한 프로포즈에 베스는 아주 기가 찰 노릇이었죠. The floor is lava. You can't step in the lava. Or else you get burnt. 먼지. 곧이어 결혼식 기념으로 아들과 자주 하던 용암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Hi, it's Taxi. 이것은 곧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짧은 타이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스의 기대와는 반대로 You stole my friend.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죠. 그보다 더 나쁜 소식은 지가 조슈아를 자신과 베스 사이에 방해물로 인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거 박사가 경찰을 대동하여 베스를 찾아오고 말았죠. 맘, open the door. We're here to help you, Beth. Jenna. Jenna, are you there, please? 같은 시각 조슈아는 무언가에 홀린 듯 위험한 장소에서 지와 함께 위험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거 박사의 말대로 베스가 지를 머릿속에서 지워야만 끝나는 게임. 그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I got it, Beth. He's okay. Oh, Josh is okay. He's okay. Mommy? 다행히 베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날의 사고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었죠. 과연 진은 베스의 곁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폴터가이스트와 바바둑을 동시에 떠올리게 만든 영화 진은 아이를 이용해 한 가정을 파괴하는 악랄한 영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는 공포영화의 치트키라 할 수 있는 모성의 자극, 아이와 악령의 교감 등이 등장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뻔하게만 느껴지지 않았던 건 시종일관 검정톤을 유지하며 영화 전체에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는 분위기와 기원 따위는 무시한 채 오로지 악한만이 존재하는 악령의 훌륭한 묘사 덕분이었습니다. 감독 브랜든 크리스텐슨은 스틸본을 비롯해 최근 연출한 더 퍼펫맨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섬뜩한 연출 능력에 탁월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덕에 뻔한 점프스케어마저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단단한 연출의 힘이 느껴졌고요. 등장하는 배우들 역시 저예산 영화에서 절대 저렴하지 않은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며 작은 공포 영화가 어떻게 해야 관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헬모비였고요. 저는 다음 영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